한화이글스가 KT 위주를 6대 0으로 잡아내며 수입에 성공, 김경문 감독 부임 후 쾌조의 3연승을 달렸습니다. 선발로 나선 괴물 투수 류현진은 6이닝 동안 3개의 삼진을 기록하며 무실점 호투했고, 노시환이 시즌 15호 홈런을 때려내며 팀 승리에 기여했습니다. 이번 경기로 류현진은 4승째를 거뒀고, 한화는 6위 NC 다이노스를 반경기 차로 바짝 추격했습니다. 이어 오늘부터 대전에서 NC와 주말 3연전을 펼치며 6위 다툼을 벌입니다.